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해야 되는 사건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그한 사람을 통해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저도 그 언약을 믿으며 성취시키시는 것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기대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쓰실 그한 사람 오늘 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3.1절 공휴일이었습니다 다들 편안히 쉬셨나요? 네, 저는 어저께 이제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리에 장례식장 다녀오게 되었는데 남양주 지역에 한 송도님이 계신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데 지역과 잘 연결되지 않았던 그 송도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영접만 하고 돌아가신 상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라고 하시,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이제 혼자서 막내딸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장. 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막상 이제 장례가 나서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장례가 나면 그래서 갑자기 멍해지면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바가지가 너무 많이 쓰여지는 현장도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이제 조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리게 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어 조문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례 예배 어, 입관 하관 발인 이런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찌 된 상황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성도님의 친척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장례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막 분주하잖아요.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이런 순서도 모르겠고. 그 현장에서 이제 간권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셔 가지고 집례 예배까지 인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꼭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더 설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장례식장에 이렇게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 특히나 불신자들의 장례식은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슬픔, 울음, 통곡, 막 이런 현장이 가득한 그런 현장인데, 그곳에 전도자가 가니까 이 흑암 혼돈 혼도 이런 현장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그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권사님을 보는데 마치 이제 전장에서 이제 진두지휘하는 현장의 사령관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딱딱딱 도와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딱 진행해주시고 참그 성도님 주변에 저런 전도자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현장에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현장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이 예배 시간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이제 우리 어,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린, 어른한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전도 현장에 가면 이런 질문들을 혹시 받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내가 이제 이따가 믿을 테니까 이렇게 그냥 어? 나를 놔두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죽으면 이제 구원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답이 무엇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착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한번 믿어 볼까 해 갖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시작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그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위에 분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막이 세상에서 놀 거, 즐길 거다 하다가 이제 어? 내가 죽을 때 이제 구원 좀받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었다 줬다는게 얼마나 큰 은, 은혜인지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깨달아지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역하는 이런 돌아온 무속인 집사님이 매번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잘 깨닫고 잘 인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제가 사역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셔가고 이제 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잘안 들어오는 거죠. 기억도 잘안 나고 뒤 돌아서면 까먹고 이러니까 계속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시면서 이제 어느 날저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교회 와서 어느 날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가대에서 이제 저희 예배 시작할 때딱 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초은기 죽임당한 어린 양께 이렇게 하면서 찬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못 했으니까 당연한 뭐 당연히 종교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무속지사님이 이제 종기라는 귀신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기라는 귀신을 이제 뭐 이렇게 쫓아내신 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저에게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구나. 종기라는 귀신을 뭐 이렇게 쫓아내셨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에겐 종기가 이런 귀신 쪽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참, 나에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무속 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에게는 여기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참이 하나하나 이 잘못 각인된 것들을 이렇게 바꿔 드린다라는 것 다시금 정리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신앙의 신앙생활의 축복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병들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축복과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즐거운 신앙 생활을 하시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기라는 뜻 아시는가요? 저도 이 종기라는 거 한번 이렇게 종기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봤는데 지위가 신분과 지위가 높고 귀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에 속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에 속게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환경이 여러 사람이 모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습니다. 언제나 말이 많은 곳에는 실수가 있고 또한 시험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의 차이로 인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을 이야기했는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를 이야기해서 그래서 오해를 낳기도 하고, 이것이 쌓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을 어디에서 또 우리가 주로 볼수 있나요? 가정 현장, 부부 싸움 현장, 와이프는 이제 아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이제 어를 이하, 이해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렇게 들었냐고 이렇게 자주 혼나기도 하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 뗄래야 뗄수 없는 이두 기관 여기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사단에 속게 된다라는 거죠. 사단의 간사한 유혹으로 인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라는 이런 답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속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니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면 틀림과 맞음의 원칙으로 빠지게 되면 원네스가 깨어지게 되고 요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다시금 되돌아와서 치유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신앙이 되면 사람의 말에 속기기 속이, 쉽게 되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 되어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걸 갖춰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깨달은 것이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적 답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의 대답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할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진 것 자체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지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 왜 그래야 되냐면은 아까 14절에 우리가 본문을 좀 거꾸로 읽었지만 14절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삐지게 됩니까? 아직도 어린 아이와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서 믿으면서 내가 갈수록 발전되어지고 갱신되어지면서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했다고 섭섭해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저에게 아직 이네 살과 두살된이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어, 이것은 너무 귀여운데 어,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이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 특히 요즘에 첫째가 요즘에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한대요. 자기가 알아서 한대. 옷을 입을 때도 자기가 혼자 있겠대요. 옷을 입는 것도 막 뒤집어서 입고 막 단추도 못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삐뚤게 하나 거꾸로 끼워가지고 삐뚤게 입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빠가 다 해주겠다는데 아빠가 직접 입혀주고 다 채워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데 혼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혼나면 혼자서 삐지고 아빠 미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이렇게 좀 주면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겠다라는데 사람들의 말에 시험들고 삐지고 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건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날로 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견고한 틀이 갖춰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성경에서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느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의 싸움이면 정말로 우리가 끝없는 싸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 나 아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내가 여기서 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알아 가지고 혼자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그냥 나 배웠다라고 했는데 뒤돌아서 이렇게 까먹고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에서 틀리면 이게, 이게 배웠는데 잘못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 시험 우리가 보는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할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아는 훈련 아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랬냐?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더욱더 전심전력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있어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용서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습니다. 한 사람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는 이번 주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한 사람의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의인의 대열 속으로 돌아온다라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누려지며 증거되어지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에 은혜라는 이 찬양이 많은 성도님들 사이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라는 이 찬양이 요즘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깨닫는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고 퍼붓고 계시는데 우리가 담는 그릇이 얼마나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맞는 사람을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보금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회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각자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생각나졌으면 좋겠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